문법 문제입니다.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 문제를 난 정확하게 근거로 하여 답을 찾았다. 그러면 문법 실력이 중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 리가 없다. 체크를 하시죠. 그리고 왔을 리가 없다. 이거 과거죠? 크리스가 또 집에 지갑을 놓고 왔을 리가 없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근데 영문을 보시면 Chris couldn't leave his wallet at home again.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는 또 집에 그의 지갑을 두었을 수가 없었다. 말 그대로 can의 과거 could 할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국문을 보시면 했을 리가 없다라고 나왔죠. 했을 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could not have a PP 이렇게 could not have a PP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have a PP 했을 리가 없다 뜻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의 문법 포인트는 동사 inform의 용법을 아느냐. 지금 사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간접 목적어. inform이라고 하는 동사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대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은 그의 파트너에게 대절을 통지, 통보, 알려주었다. 이 대절은 명사절이므로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죠. They had to hurry. 그들은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을. 네, 2번 맞습니다. 선택지 3번. 만약 주차 요금이 오른다면 나는 운전하여 출근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자, 문제는 국문이 아니라 영문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 3번의 문법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월투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보십시오. if 나왔죠?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월투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월투 가정법 미래입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월투 가정법 미래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주절이 또 중요한데요. 당연히 주절에 주어 나오겠죠? 월투 가정법 미래는 주절에 조동사를 4개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그러면 월투 가정법 미래가 맞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차료가 상승한다면 나는 사무실까지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월투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외워볼까요? if 주어 월투 동사 원형 내용 쓰고 가마 주절에 주어 조동사 4개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내용 쓰고 마침표. 자, 4번. 모든 신입 직원들은 신분증을 받게 될 것이다. All new employees will be given. 네, give는 주다죠. 그리고 be given은 받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ive는 사형식 동사에서 출발했으니까 다음에 남아있는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받게 될 것이다. 네, 4번 맞습니다. 생활용어. A. I'm here because I'm afraid I'm going to fail your class. 제가 선생님의 수업 낙제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B. You do have a low scores on your test. 점수가 낮구나. A. What can I do to get higher test scores?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The obvious things. 표현입니다. 명백하지. You need to show up to class. 수업 시간에 나타나서 열심히 공부하렴. A. Okay, I will do that. 그렇게 하겠습니다. I want to make sure I get a good grade. 확실히 좋은 점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s in your hands. 네손 안에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가장 적절한 것.
3번. Help the books if you don't want to fail. 그러니까 네한테 달려있고 열심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hit the books, 책을 때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idiom 표현이 되겠습니다. Hit the books, 열심히 공부하다. 앞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었군요. 3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인데 빈칸이 3개나 있군요. 그런데 딱 니은까지만 보면 답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In spite of the old saying, happy wife, happy life. 자, old saying, 속담입니다. 금언입니다. 격언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속담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군요. New research.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 반대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시카고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는 that 이하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in fact, 사실은 기억이 사실일 것이다. 자, 그러면 선택지 봅시다. 1번, 2번, revenge, 복수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아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반대, 정반대가 사실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3번, 4번, 복수가 나오지 않죠. 거꾸로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Happy life, happy wife가 되겠죠. 인생이 행복해야지 아내가 행복하단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study involved almost 1,000 couples that have been together for an average of 39 years. 자, 이번 연구는 거의 천상의 부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천상은 평균 39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 재미있겠네요. 과학자들은 that 이하를 보도합니다. 보고합니다. 말합니다. Women who were satisfied in their marriages. 그렇죠. 결혼 생활에 행복해하는 아내가 tended to have husbands. 밑줄하는 남편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더라. 자, 여러분. 기존에는 아내가 행복해야지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인생을 가져야지 아내가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는 아내, 행복해하는 아내가 뭘 가지게 됩니까? 응? 밑줄하는 남편을 가지더라. 어떤 남편일까요? Possibility, 가능성의 남편 아니겠죠? Positivity 되겠죠? 긍정적인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긍정적이어야지 아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남편이 남편과 함께 있는 인생이 행복해야지 아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깔끔하게 끝났고요. 자, 궁금하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The men who considered themselves to be neurotic. 좀 전문적인 단어가 나왔군요. Neurotic. 신경질적인. 자, 자기 자신을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는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unhappier wives, 행복하지 않는 아내를 가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잘 못하니까 아내가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On the other hand,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대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The mood of the woman, 여성의 기분은 had no bearing on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여성의 기분은 그들의 결혼 생활의 질에 influence,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아, 남편이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influence, 여성의 기분이 그들 관계 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그래서 influence, 영향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influence가 나왔죠. 요거는 추론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과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음미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